성동구가 왕십리 광장 일대를 교통 분야의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에 리빙랩 방식을 도입합니다. 리빙랩은 행정기관 주도의 정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구는 이를 위해 학부모와 대학생 등 70여 명의 주민 참여단을 공개 모집해 주민 참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스마트 기술을 통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민 참여는 주민 참여단을 통한 방법 외에도 리빙랩 홈페이지인 성동구민청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진행됩니다.